많이 멀었어요? 많이 멀어요? 아니, 한 1마일? 남길이도 컨디션이 별로인 것 같은데? 네. 그러면 우리가 규필아 2인분으로 하면 돼, 우리가 활약을. 그리고 밥도 2인분 먹자. 그래, 한번 해보시죠. 하나 더 해, 중간에. 네. 근데 이제 체력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니까 서로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. 저긴가 봐. 이제 준비. 네. 저반 준비. 저반 준비. 조금만 천천히. 오케이. 주셨어? 침 내리죠. 바질, 화분, 후추, 소금 챙겨야 돼. 형, 텐트 많이 쳐보셨어요? 아니, 근데 요즘 텐트가 다 뭐 그냥 피면은 자동이어가지고. 매물도에 도착하면 제대로 먹자. 그래서 고기를 많이 해서 영양 보충하고 캠핑도 하고. 함께 춤추는 모래 위에 누워 나의 손엔 이름 모를 칵테일 몇 잔에 자꾸만 내 눈은 흔들리는데. 드디어 매물도에 상륙을 했습니다. 야, 잠깐만. 하나, 둘, 셋. 굿. 야, 엄청 무거운데 이거? 예. 야, 이건 또 뭐냐? 잠깐만요. 산 넘어서 아니다, 진짜. 아휴, 지를. 잘 놔, 이제 다시. 왜 나? 빨리 좀 안마. 빨리 가야 되는데. 이거 언덕이네? 응. 아유. 어쩌다가. 안 들어. 야, 여긴 뭐냐? 땅이 왜 이래? 힘드세요? 이거 힘드시죠? 괜찮아. 야, 이 정도는 껌이지 뭘. 봤지? 운동하는 거. 아, 응? 멋있겠다. 땀. 와, 땀. 오다니 형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, 이거는. 폐교가 보인다. 야, 분량은 잘 뽑았어, 우리. 그거 하나면 좋게. 형, 분량 문제가 아니라. 형, 지금 분량 문제 아니에요. 아니야. 예? 배멀 미만 안 나면 돼. 이런 건 100번, 1000번 참을 수 있어. 이런 비포장도로까지 것은. 아, 덥다. 예. 우와, 죽이나네, 씨.
뭐야 여기? 우와 뭐야? 진짜 좋네. 뭐야? 너무 높아도 여기 좋다. 뭐야? 우와 대박. 아 난 캠핑 안 맞는 것 같아. 좋긴 한데 난 캠핑 안 맞는 것 같아. 저 안 맞습니다.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이런 데는 완전 이거잖아. 허리 다 베긴다고 여기. 여기 괜찮겠다. 텐트 크기가 얼마나인지 모르겠네. 이거 뭐 설명서 없니? 일단 포를 다 껴놓을게요. 요즘은 이렇게 뭐 끈들이 이렇게 가운데 다 있으니까 아주 좋아. 뭐 이거 되게 간단한 것 같은데? 일단 필게요 형. 어디가 앞이야? 어 형 이거 뒤집어야죠. 아닌가? 안으로 가는 건가? 펼쳐봐. 쫙. 패밀리 도우미자. 아니 아니야 거꾸로잖아. 형 봐봐. 아니 구멍 같은 데 넣는 거 아니었나? 일단 끼워보자. 일단 끼우면 무슨 형태가 나오겠지. 그 밑에는 맞춰봤니? 끼웠어? 어디로 와야 되지? 잠깐만 어디 빠졌어? 잠깐만 여기 아닌가 보다. 그거 아까 맞는 맞아요. 그러니까 이게 아. 이게 아니 이게 찍찍이가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냐고. 이 찍찍이가 이렇게 쉽게 떨어지면 안 되는데. 뭐야 이게? 캠핑이란 거 가본 적이 없어갖고 텐트 칠 때도 너무 힘들었고 진짜 힘들었어 그냥. 규필아 요즘은 금방 쳐 5분이면 쳐 왔는데 얼마나 둘을 다 바보 같았을까 밖에서 보고 있었는데. 색깔별로 있네요. 빨간색이 있고 그냥 회색이 구분이 가 있잖아. 저게 무슨 뜻일까 지금 생각 중이야.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. 우리 캠핑에 가져갈 짐을 다 챙긴 건가? 재료를 여기서 가져가야 될 재료들이 있는데 안 가져간 거지. 너 그거 저 볶음밥 김치도 안 갖고 갔네. 김치 안 가져왔다 그랬죠? 어 김치도 가져가야 돼. 씻고 뭐 이런 것도 다 쌌어? 네. 저 한참 꼭대기네. 아 이게 이렇게 되어있네. 이게 X구나. 네 이게 안감이고 이게 형 바깥입니다. 맞아 맞아. 맨 끝에 이제 저기 있을 거야. 네. 꼬챙이. 꼬챙이 끝으로 낄게요. 응. 꼈어요. 오케이. 그렇지. 오케이. 다 쭉. 텐트를. 그렇지. 대박. 우와. 형 됐어요. 예, 여기 푹신푹신. 아, 요새 이게 지지라고. 이렇게 박아야지 발에 안 걸려. 이게 그러면 이렇게 오면 됩니다. 이거야? 네. 뒤에 거를 먼저 하시고 고정하는 게 있어? 예. 네. 형, 제가 반대쪽 거 하고 있을게요. 이렇게 쫙 펼쳐서. 형, 저 쉴게요. 뭘 쉬어? 아성이 거 쳐야 돼. 에? 네, 누십시오. 누세요. 여기가 있구나. 일단 됐고. 꽂았어? 네. 어우, 쉽네.
원래만 이리 쉬운 거. 아니 처음에 모르니까 이제 그런 거지. 알면 쉽다니까. 오케이. 요거. 아 옆에 뷰피라 다녀왔습니다. 두 개 같이 한꺼번에 박는 거. 네. 형이 먼저 박을게. 아 고생하셨습니다. 아 집 짓는 느낌이네 텐트가. 야 집 이렇게 쉽게 지으면 맨날 짓겠다. 예. 몇 시야? 야 해 떨어지겠다. 테이블 세팅을 좀 해볼까? 야 앞접시랑 뭐만 갖고 오면 돼. 야 아성아 저 그릇 가져가자 조그만 거. 네. 고기는 제가 살벌하게. 아. 딱 스테이크 여기 있네 딱. 와 씨 이거는 생으로 먹어도 되겠네. 한번 촤악 하고 뒤집어서 한번 촤악 하고 자르면 소고기 다닥기 안에는 빨갛고 겉에는 쫙 그때 먹으면 그 식감이 Ich flehe dich an, amore mio. Das geht so. 이거 하나씩 먼저 먹어보면 안 되니? 와, 이거 너무 맛있겠는데? 요거 가져가. 세상에. 형 고생하셨습니다. 먹어보겠습니다. 아, 제대로요. 둘 다 맛있습니다. 형이 고기 좀 굽는다니까. 진짜 맛있네. 너무 맛있다. 이거 먹으면 돼. 맛있어? 너무나 맛있다. 빨리 볶음밥 해야지. 무슨 볶음밥이라고? 차돌 깍두기 볶음밥? 기름에다가 밥 볶으면 맛있겠다. 아, 그런 식이 있는 거야? 네. 야. 오. 몇 칸 넣을까? 더 넣어? 괜찮은 것 같아. 그만? 네. 안 쌀쌀해? 뷰피라? 이거 입어. 오늘. 아니. 어, 흘러줘. 그렇지. 어디 볶음밥 좀 먹어볼까? 잘 먹겠습니다. 너무 맛있어.
나오니까 그나마 좀 낫네. 생각해보는 경우 아침에 형 토스트 말고 먹은 게 없네. 없어. 우리 요즘 계속 한 끼만 먹어. 한 끼도 그런 한 끼가 아니야. 아이고, 내일 4시에 출발하면 내일은 몇 시 향해 몇 시간? 내일도 한 20시간? 내일 20시간이야? 그 정도 돼요. 20시간? 응. 뭐 오늘은 힘들지만 우리는 또 내일이 있으니까 푹 쉬고. 아니 야간 항해 하고서 이제 먹는 거고 뭐고 자고 싶은 거야. 아 얘들이 너무 피곤하구나. 맞아, 그냥 진짜 피곤했어. 진짜로 피곤했고 힘들었어.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. 아 이렇게 아프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 때문에 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밤항해를 계속 긴장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힘들더라고. 다 체력적으로 힘든다기보다 정신적으로 막 되게 이것저것 신경을 쓰고. 그래서 바다는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. 그래도 형 오늘 분량 뽑았어. 그치? 그쵸? 아, 저 올라오는데 그거 끌고 오는데 아니 비포장이니까 너무 힘든 거야. 근데 내가 텐트랑 다 들고 왔잖아. 나 땀나는 거 처음 봤대, 그 비가.